아찔한 돌무더기 길을 지나 이번엔 미끄러운 눈밭. 날씨나 길이나 무엇 하나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만년설을 이고 있는 코카소스 산맥 봉우리들. 눈밭은 목적지가 머지않았음을 알려줍니다. 하지만 거의 바닥난 체력은 혼자서 제 몸 가누기도 쉽지 않습니다. Let's go! Don't stop! Don't stop! 할 수 있어요? Stop slowly! 잠깐만요! 조금만! 잠깐 stop! 가는 데가 어디까지예요? 여기!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가지 마세요! 잠깐만요! 잠깐 stop! Yeah, we stop here! 이만 다 있다가 숨이 차고 막 정말 막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저 자신에게 굉장히 실망을 했죠. 내가 되게 막 좀 무능력해 보이기도 하고 내 자신이 좀 의지가 없는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감정이 좀 많이 복잡했어요. 갈 수 있어요, 은혜 씨. 그러면 좀만 천천. 노노 베카. 안녕하세요. Now this is our destination. We don't have lenses. 첫 발을 내딛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고난의 연속인 마지막 여정. 인간 능력의 한계를 시험받는 듯 목표를 눈앞에 두고 다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맨 마지막 날의 미션은 이 프로그램 전체의 최후의 미션이었습니다. 만약에 그 산을 정복하지 못하고 중간에 내려간다면 국민들께 이 미션을 완수하지 못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드려야 되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결단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자꾸 판단하지 마시고요. 일단 목소리 여기서 정지시키고 제가 책임지고 가볼게요. 제가 여러분들께 책임지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얘기할게요. 현재는 여기서 끝입니다. 일단 거기까지만 하고 여기서 기다려. 갔다 올게. 심사숙고 끝에 중대한 의사결정을 내린 빅맨 천호선. 최악의 상황에서 대원들의 안전을 우려해 단독으로 목적지를 향해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리더로서의 책무와 소임을 저버릴 수 없었던 빅맨의 결정은 과연 모두에게 마지막 목표 달성을 위한 새 전환점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출발한 지 30분도 채 안 돼서 빅맨 천호선은 최종 목표인 봉우리에 올라섰습니다. 저기 보이지 않나요? 저기 지금 빅맨. 빅맨. 괜찮아요? 자, 여러분 보여요 여기? 여기 오는 길은 안전해요. 올라올래요? 잠깐. 올라올 생각 있어요? 예. 모두? 가고 있어. 예. 오케이, 여기까지, 여기 정상은. 오케이, 그럼 빨리 갑시다. 밖까지 갑시다. 빅맨의 모습에서 확신을 얻은 대원들은 정상을 향해 다 같이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살다 보면 어찌할 도리가 없는,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모였고 권력을 만들었습니다. 권력을 중심으로 손을 맞잡고 혼자서는 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이뤄냈죠. 우리의 운명 공동체에 누구 하나 필요 없는 존재는 없습니다. 진보가 보수에게 손을 내밀고 보수가 진보에게 마음을 열 때 아무도 버려지지 않고 함께 정상을 밟을 수 있습니다.
아무도 버려지지 않는 것. 그것을 모두가 믿게 만드는 것.